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던 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식기세척기. 이제는 혼수 필수품, 주부들의 로망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조용히 해서 동작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고객센터나 인터넷에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거나 고장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동작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작동 소리. 먼저 기본적으로 제품이 동작할 때 나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조용하다고 하는데 실제 동작 시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거나 소음 측정 앱을 통한 측정값이 공식 표기된 데시벨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공식 표기된 소음 측정값은 특정 환경에서 전체 코스 동작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기한 것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들리는 소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핸드폰 어플 등으로 측정한 특정 구간의 값은 공식 표기값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 선택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배수 펌프가 동작하기 때문에 위잉하는 배수 펌프 동작 소리가 발생합니다. 제품 안으로 물이 공급될 때 수압에 따라 휘파람 소리처럼 쉬 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세척, 헹굼, 건조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세척 행정이 시작되면서 세제통이 열리고 세제가 투입됩니다. 그때 세제통 뚜껑이 딸깍 열리면서 세제가 퉁 하는 소리를 내며 세척조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급수 완료 후 세척을 진행할 때 세척 모터가 펌핑하는 윙 소리가 나고 그로 인해 세척 날개가 회전하면서 물을 분사하면 제품 벽면을 치는 촥촥 하는 물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세척 완료 후에는 초기 배수 시와 동일하게 배수 펌프가 동작하기 때문에 위잉하는 배수 펌프 동작 소리가 발생합니다. 열풍 건조 모델의 경우 코스 종료 후 건조팬이 돌아가는 보관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4시간 동안 히터는 꺼지고 바람만 나옵니다. 제품의 문을 닫거나 활짝 열면 기능이 종료됩니다. 보관 기능이 작동 중에는 건조팬 아이콘의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건조팬 아이콘의 불은 에어필터 사용 시간이 약 25% 남았을 때 깜빡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소리, 자가 조치 및 서비스 접수. 플라스틱과 같이 가벼운 식기류는 세척 도중 물살에 의해 움직이며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발생합니다. 식기 모양에 맞는 접시꽂이를 활용하여 고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품의 세척 날개와 식기가 간섭되어 세척 날개의 회전을 방해하여 턱턱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세척 날개와 간섭되는 식기를 다시 수납하고 사전에 세척 날개를 돌려서 간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식기 바구니 높이를 조절하여 식기가 세척 날개에 닿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린스 뚜껑이 열린 채로 동작하면 물살에 의해 린스 뚜껑이 움직이며 제품 전면 벽을 치게 되어 탁, 탁 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린스 뚜껑을 제대로 닫고 동작시켜야 합니다. 큰 냄비 등이 위를 향하도록 수납되어 있으면 세척 도중 냄비 안으로 물이 담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척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게 되어 꼬르륵 하는 치과 석션 소리와 유사한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냄비 등은 식기의 오목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수납해야 합니다. 세척 중 삐, 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척 모터, 배수 펌프, 급수 호스 등의 불량에 의한 소음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를 통해 제품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싱크대 환경에서 식기 세척기 배수 시 꿀럭 있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배수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하수관을 통해 배수되며 두 종류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U트랩 소음입니다. 싱크대 배수관이 슬러지로 좁아진 경우 배수 시 배관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여 U트랩에 고인물이 넘어가면서 꿀럭이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음은 싱크대에 물을 담아놓고 배수하면 나는 소음과 유사합니다. 배관 청소제 또는 청소 용구를 이용하여 배관 청소를 해주거나 배관 청소업체에 문의하여 배관 청소를 해주세요.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싱크대 배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둘째로 낙차 소음입니다. 배수관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닥 하수관에 부딪혀서 나는 소음입니다. 수도 배관 업체에 연락해 배수관 길이를 연장하여 재설치해주세요.